한다는 모루 인형 만들어봐야지. 키키키키오비키 여우비키 박세인? 그래 난 천하무적 박세인, 청결대 박세인 악마 박세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그럼 똥손 박세인. 똥손 아니라고 똥손 아니라고? 그럼 내 손에 있는 거 뭐야? 뭔데? 똥이잖아. 맛있어. 뭐야? 뭐 하고 있었냐? 아 이거 똥손도 만들 수 있는 모루 인형을 만들려고 했지. 하, 부럽잖아. 그래서 키링 만들어서 새학기 가방에 달고 다닐 거야. 나도 달아야지 새학기 가방에. 하. 그래. 그럼 너 무슨 색깔 할래? 난 이 색깔. 아니 이 색깔. 아니 이 색깔. 그래. 그럼 나는 흰색 토끼를 만들어 보겠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알려줘 나도. 그럼 지금부터 똥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루 인형 만들기 준비 시작! 1m짜리 잉크털 모루를 사용할 건데요. 와 이게 짧아 보이는데 1m래요. 모루를 이렇게 중앙으로 딱 반을 한 다음에 이 두 손가락을 껴 고리에. 그 다음에 두 번 돌려주고 돌렸죠. 그 다음 이 안으로 이 끝을 두 가닥 끝을 넣어줘요. 슈슝 쭉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가 귀가 될 거거든요. 토끼 귀를 할 거니까 토끼 귀를 조금 길게 만들어주고 두 바퀴를 돌려줄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양쪽을 다 한 바퀴 두 바퀴. 와 토끼다. 근데 지금 얼굴이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조금 귀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한쪽을 귀 쪽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넣어주기.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귀를 돌려주고 안으로 넣어서 정정. 그 상태에서 두 바퀴를 돌려줄게요. 이제 여기서 졸라맨으로 만들어줄 건데 짜잔 팔을 만들어주고 팔 한 바퀴 꼬아주고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남은 거를 뒤쪽으로 돌려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짜잔 토끼 모루 인형 완성. 여기에 이제 눈을 만들어줄 건데 눈을 꽂아주고 털에 가려서 꽂아주고 코도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 접착제로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딱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구슬이 있는데 구슬에 괴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구슬 개어가지고 목걸이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짜자잔 예쁘게 걸어주면 완성. 오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키링 같은 거를 귀나 이런 데다가 달아주는 건데 한번 달아줘보면 이런 공반줄을 달아줄 건데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에 있는 부분에 슈롱. 오케이 키링도 완성. 헉, 나도 만들어보면 이렇게 손가락 두 개 한 다음에 둘레 꼬은 다음 이 반대편으로 넣고 나 토끼 귀 할 거잖아. 귀 길게 만들 거야. 귀 꼬고 두 번 꼬. 그런 다음에 귀로 한 바퀴 돌리고 안으로 넣기. 하, 나 잘하지. 앞으로 돌린 다음에 안으로 넣기. 하, 저리 가. 하, 그런 다음에 두 바퀴 돌린 다음 졸라맨 만들기. 난 팔 짧게 할 거야. 팔 짧게 한 바퀴 돌리고 팔 짧게 다리 짧게. 그런 다음에 이거 남은 거 어떡해. 몸통 감아주기. 난 이거 감아서 꼬리 만들 거야. 아! 이거 감아서 꼬리 만들기. 뭐야 이게 된 거야 뭐야. 이제 꾸며주기. 눈을 심어보면 나는 모여라 눈코입을 하고 싶어. 옹졸하게. 아! 귀엽잖아. 손 너무 커. 아! 오히려 귀엽잖아. 그런 다음 나는 진주 목걸이를 해줄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예쁘게 진주 만들어줬으면 이제 목걸이 해줄게. 어때? 마음에 들어? 귀엽잖아? 키링까지 달아주면 완성? 우와! 우리 둘 다 너무 잘 만들었다! 나 정말 똥손인데 생각보다 쉽게 잘 만들었잖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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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님들 만들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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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부탁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모루 인형 만들기 대성공.